근데 여기는 공원이 너무 예쁘다. 포천에 네. 이런 공원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조성을 되게 잘 해놔서. 포천 하면 저거잖아요. 포천 이동갈비. 포천 이동갈비, 포천 막걸리. 그렇지. 그리고 뭐 군부대로 유명하고 그리고 캠핑 뭐 네. 이런 거. 그다음에 한탄강 있어가지고 네. 래프팅 같은 거 엄청 많이 하죠. 아, 그러니까. 포천에. 저것도 있지 않아요? 그 뭐지? 그 행운의 쿠키, 포천 쿠키. 포춘. 아, 포춘이에요? 그리고 그 포천에서 그 탄생된 그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어, 뭐예요? 포청천이라고. 야, 포청천, 황금 포청천. 황금 포청천. 맞아, 맞아, 맞아. 아, 포천에서 아. 이제. 양웨이, 양라우하이하이하이. 어, 이게 뭐야? 어, 마침 영화들이 많이 찍혔네, 여기. 아, 여기서 찍은 거야? 이게 여기 다 배경이야, 이게? 그러네요. 아, 킹덤도 여기서 찍었어? 나 저거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저도. 심지어는 모르는 제목들도 있어. 어떤 거예요?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이거 알아? 비둘기 낭을 찾은 재열과 해수? 어, 약간 이거 에로 영화 아니에요? 아니 뭐지? 어? 괜찮아 사랑이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목만 보면은 되게 에로 에로 비디오야. 아 이게 씬넘버구나. 어, 아 그렇구나. 비둘기 낭을 찾은 재열과 해수. 약간 야. 그 다행이다. 내려가면 폭포 있다니까. 어, 그러네. 여긴 그늘이 있네요. 보자. 어우 시원해. 전 이런 그 뭐라 그러나요 여기를? 여기? 그냥 산책로. 아 산책로. 와 확 다르다. 저기랑 여기랑 완전히 아, 진짜 이럴 수가 있네. 천당과 지옥이네 거의. 우와. 와 미쳤다. 여기 선녀 있을 것 같다. 선녀. 어? 와 미쳤다. 와, 너무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냐 진짜. 형 저게 물이. 얼마나 나. 저게 비둘기 같다. 진짜. 비둘기 같은 느낌의 주머니네, 낭이네. 정말 자연의 신비는 엄청난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리고 에어컨 바람 쐬다가 이 바람 쐬봐요. 자연의 이 바람. 바람. 너무 좋잖아. 내려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굳이 가고 싶지 않았어. 아영이 갔다 올래? 아니요. 어제 형 보셨어요? 우리 아영 PD 인터뷰한 기사가 떴거든요. 사진 보셨어요, 사진? 아니요. 저 그 사진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져. 그거 사진 어디 업체에 맡긴 것 같던데? 깜짝 놀랐어요. 영심이 실사판인 줄 알았어. 너무 영심이에요. 아영아, 너무 행복해. 나 진짜 너무 행복해졌어. 아니, 나 진짜. 지켜주자. 아니야, 나 너무 행복해. 진짜 시청자분들도 아마 행복해지셨을 거야. 누구 내려오셨나? 어, 안녕하세요. 어, 자, 행복해지시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초면에 죄송하지만 이 네. 사진 보시니까 어떻게 좀 행복해지시나요? 아 너무 행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메인 PD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비둘기 낭을 찾아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유, 여기서 네. 근무하고 있는 지질 해설사 김명이라고 합니다. 지질 해설사. 여기는 지질공원이고요. 지금 네. 찾아주신 곳은 네. 2020년에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인증된 곳이에요. 아 오늘 너무 아쉬운 게 여기가 폭포가 네. 정말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 네, 네. 요새 날씨가 굉장히 건기가 가득했고 오늘 또 아, 그렇죠. 폭염주의보가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푸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아쉬운 실정이네요. 근데 방송에는 저희가 이제 CG를 입힐 거거든요. 아~ CG를 입힐 거거든요. 아~ 폭포 막 쏟아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어. 아름답죠? 이렇게 예.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 이 곳의 좀 지형적 특성이 어떤 신비로운 느낌을 주잖아요. 아, 맞아요. 최근 방영했던 KBS 방송 중에 추노라는 아, 최근이요? 최근은 아니죠. 제 시절이 오래된 네. 프로그램인데 장혁 배우 나오는 어? 본 것 같은데? 몸은 좀 어떠십니까? 나리께서 저를 남녀가 유별한데 부상의 힘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위기를 여기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시민분들 중에 아무래도 좀 조용한 곳이니까 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막 소리도 한번 지르고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그렇게 되면 민폐가 되겠죠. 그래서 서로 서로 분위기에 맞춰서 조용할 때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근데 오늘은 뭐 다른 손님도 없으니까 우리 여기서 소리 한번 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난 안 질러. 아, 목 관리하셔야 돼요. 아, 가수시잖아요. 성규 뭐 한번. 아니, 저도 말하는 직업이니까. 그지? 뭐 혼자 한번 질러보시겠어요? 저도 말하는 게 직업인지라 조심스럽습니다. 목을 보호해야 하는.